만났을 때는 저희 양팀 크루랑 악어 크루랑 스키장 갔었어요. 스키장. 근데 그때 얘 사이코가 됐어요. 진짜 몸으로 부딪히는 새끼들이구나 이랬는데 딱 숙소에 왔더니 아, 와 네. 술도 존나 맛있게 먹는 거야. 미친놈들이 야, 술을 야 한 병을 구라 안 가고 이 한 병 3초 안에 먹어. 진짜 기선제압인가? 진짜 내가 유일하게 둘이서 술 먹을 때 계속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누난데. 저희 진짜 술 많이 먹어. 두 대만에 싸워가지고 술 먹고. 와 술 먹고 옛날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 시발로 하면서 시발로 많이 싸웠어요. 그때 풀긴 하거든요. 그 장소에서. 아니 싸워. 자꾸 피드백을 항상 상대 입장에서 일단해. 항상 일단 너가 상대 입장에서 한번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 하고 네 말이 맞으면 네 말이 맞는 거고. 미안. 그때 술 취해서 기억 안 나. 내가 뭐라 거의 약간 토론해. 약간 팩트 폭행. 나는 약간 이 감정을 좀 달래고 싶어서 누나한테 말하면 누가 잘못했지? 맞아.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아니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이래서 이랬고 하면 얘 편을 안 들어줬어요. 얘는 힘든데 내가 편 들어주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그냥 성격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말해? 내 편 들어줘야지. 아니 근데 술 마실 때 그래서 제일 재밌어요. 재밌게 싸워요. 진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따라 마시는구나. 그냥 기분 좋잖아. 아, 딱 맞네. 보이고. 아 방송인이네 역시. 10년 넘은 짬인가? 누나가 몇 년 차지 지금? 나 지금 14년인데 지금. 14년? 야 존나 썩었다. 존나 썩었다 진짜. 야 이제 할머니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 할머니 짠! 아니 근데 차 타고 오면서 말했잖아. 나 언젠 먹구나 말이 없네. 맞아. 근데 나 내년에 스물아홉이라니까. 제가 20살 때 봤거든요. 이제 내년에 제가 스물아홉이고. 냉천주랑 할머니 머리 색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단 술 먹방을 안 했잖아요. 막. 맞다. 욕도 안 하고. 어느 순간 욕도 안 하고 술 먹방도 애들 못하게 하고. 억울한 게 욕을 못하게 한 게 양띵 누나다. 유치라를 하더라고요. 맞지. 아니, 왜 나야? 아니 일단은 후원을 못 받게 된 것도 양띵 누나야. 와! 아니 내가 그때 당시 아프리카 TV 했었을 때 후원 수익만 해도 그때 그냥 탑 10 안에 들 만큼 게임 방송인으로서 제일 많이 받는. 그냥 누나 방송들 했잖아요.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두두두두두 떨어져서 그거 읽느라 하루 종일 걸렸잖아. 그냥 방송 맡기면 100만원씩 막 그냥 쌓여버렸지. 막 저작권 BGM 틀으면서 막 리액션 하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막 미친듯이 쌌지. 그때 당시에 막 엄청 많이 받았어. 근데 누나가 갑자기 그때 미래는 유튜브다. 아 뭔지 알겠다. 너가 지금 저작권 BGM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일단 안 쓴다. 근데 우리가 콜라보 할 때 너가 그 BGM을 쓰면 우리가 이게 편집 영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콜라보 때문이지. 그렇지. 왜냐면 누나 영상에 들어가려면 저작권 BGM을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컨텐츠 중에 후원을 안 읽었지. 왜냐면 누나 방송이랑 편집에 들어가는데 내 리액션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맞네. 내가 막았구나. 그래서 누나가 막아서 진짜 수익이 그때 5분의 1로 줄어졌어. 근데 그 이상으로 유튜브 수익이 올랐지. 그냥 맞지. 그래서 아 미래는 유튜버 맞구나. 이게 한 7, 8년 전이었을 거야. 그때는 뭐 맞아 얘도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믿어줬다라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개같은 소리였거든. 아, 야 별풍선 읽지 마. 나도 대단했어. 그 야. 수익을 내가 그 나이에 포기를 하고 안 읽어야지.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아 그래 양띵이 그래도 괜히 대세가 된 게 아닐 텐데 누나의 말을 일단 들어봐야겠다. 그래 뭔가 뜻이 있어서 얘기한 거겠지. 차차차차 해가지고 들었지. 아 근데 얘도 잘 될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편집했어요. 저 다음번 인코더 출신이에요. 다음번 인코더 자르고 붙이기 그 앞에 자르고 해가지고 탁 인코더 한 다음에 인코딩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 인코딩 한 다음에 유튜브에 착 올리고 썸네일도 없었어. 그냥 탁 아무 마크 탁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구독자가 미쳐버렸죠. 악어님 이참에 유튜브 멤버십 물어봐줘. 아니 주변에서 자꾸 아 멤버십 뭔데 하니까 양띵이 고수라고 누나한테 물어보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고수인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해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딱 추천을 했죠. 해야 한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하라고 했었어요. 완전 멤버십 처음 나왔을 때도 말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지내는 걸 보니까 바빠. 너무 바쁘더라고요. 주 3회 방송하는데 광고 있으면 광고도 해야 되고 주 5회 PT 받고 주 1회 보컬 수업 받고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주 1회 보컬 수업만 일단 버리자 이랬거든요? 아 근데 내 꿈이었단 말이야 노래배우는 가수 할 거니까.
그건 아니죠. 또 그게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또. 네? 거기서 2천 나올 때? 아 누나 원래 노래 부르는 거 특기예요. 저작권 걸리죠? 아니 근데 뭐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팬분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안 좋아할 때? 우리가 맨 처음으로 술 먹었을 때가 나는 기억이다. 맨 처음? 너 기억나? 누나 잠들었잖아요. 아니 처음 오자마자 잠을 안 잤다고 잠깐 한 시간만 자다 일어날게 하고 아니 마신 게 아니라 안 마셨는데 그냥 잠깐만 잘게 하고 여기 얼굴을 이렇게 타고 자다가 그래서 이제 마시자. 아 그때는 진짜로 방송하고 술 먹고 놀고 방송하고 술 먹고 놀고 막 이랬었으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촬영하고 와가지고 누나가 그래서 와 그때 기억나지. 또 기다렸어. 또 기다리는 거 좀 잘하거든요. 감히 양띵님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려야지. 야 일어나지 마. 확 와거든 기다려야지. 일어나지 마. 인생사로 따졌을 때 동민님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답정난가? 왜 답정님이? 아 누나 만난 거지. 아이 치라야지 왜 그래 나 와 아니 씨 아니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채팅에 바로 올라오더라고. 아유, 양띵 만난 거 아니, 양띵 아니, 만난 거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 사회생활을 원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거 플랜 B로 둘게요. 그럼 두 번째로 두고 아니. 그거 패스하고 없고 내가 너무 잘했던 거 멤버들 만난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진짜 방송용 멘트 그냥 꺼주세요. 오케이 패스.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양띵 크루랑 악어 크루랑 스키장 갔었어요. 스키장. 근데 그때 얘 사이코가 됐어요. 스키장에 갔는데 저는 초급반에 갔거든요. 얘는 고급반에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초급반은 이렇게 이런 경사거든요. 이런 경사. 근데 고급반은 이래요. 진짜로 이런데 올라간 거야. 너 타봤냐 그러니까 안 타봤대. 누나 거기 있지 않았어요? 뭐 고급반에 안 있었나? 너 혼자 올라갔어. 너랑 그 핀맨인가? 아 올라갔던 기억나는데 누가 가길래 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타봤다는데 고급반에 가가지고 타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 그때 진짜 너무 무섭던데 이거 그냥 진짜로 고급반 갔다니까. 이 위에서 아래 보면 그냥 그 일자야. 진짜 일자. 일자인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할 정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 그때 굴러다니면서 탄 것 같은데. 네 보드 처음 타는데 야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이거 진짜 늪지대를 위한 말이다. 너네들이 우리 기선 제압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초급반에서 여기서 기어서 가는데 얘네들은 다 고급반 가가지고 타는 거야. 아 근데 내려올 때 여섯 번씩 굴렀어요 진짜. 이렇게 한 바퀴 굴렀어. 그래서 근데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더라고 굴러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몸으로 부딪히는 새끼들이구나. 이랬는데 딱 숙소에 왔더니 와 술도 존나 맛있게 먹는 거야. 미친놈들이 술을 야 한 병을 구라 안 까고 이 한 병 3초 안에 먹어요. 진짜 기선제압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진짜로. 기억나세요 그때? 그때 술을 진짜로 소주를 이렇게 5초 만에 먹더라고요. 한 병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 한 3명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처음부터 예 지려버렸죠. 그때가 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때랑 술 마시면 무섭다던데. 에이 다진도 뭐 장난하게 마시잖아. 다주는 먹고 회의가 가서 그렇지. 지금은요? 지금은 동료애를 느껴요. 진짜 이렇게 다른 행사에 갔었을 때 악어랑 저희랑 이렇게 크루들이 있으면 어쨌든 크루 애들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줘요. 엄청 많이 챙겨줘요. 할머니 챙기듯 잘 챙겨줘요. 아 누나 눈치 본 거예요? 왜 내 눈치를 보냐? 내가 무서워? 누가 감시하잖아요 자꾸 누가 청소 안 하나. 아니 씨발 그 얘기 해? 아 사과하겠습니다. 자폭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네, 아 지금 얼마나 안 쳤으면 내가 감시를 했겠어요 여러분. 아 너무 어렸을 때 극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했지. 제가 그때 사회생활 좀 빡세게 했죠. 지랄했어요 진짜. 그래서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뭐요 뭐가요? 그 뒤로 이제 우리들끼리 막 뭐라 해가지고 야 누나 했을 때 청소 안 하면서 빨리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잘 배웠네. 이씨 사회생활 먹기만 할 줄 알고 치우질 않는 거야. 빡쳐 안 빡쳐. 아니에요? 먹기만 치우질 않아. 그래. 야 펜션 와서 치운 사람 따로 있고 먹자. 그래서 사회생활 제대로 배웠지. 저 생각해보면 기선제압은 제가 했나 봐. 제가 했네요. 아 누나 대기업이었으니까. 아 장난. 아, 그래서 애들이 내 눈치를 본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저희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도
잘하고 그럼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잘 배웠지 딱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배워서 애들이 다 싹수가 이렇게 컸지. 아우 든든해요. 어딜 가든 아 묵지도 있다고 하면 아 취해도 되겠다. 오늘은 나도 되겠다. 아 애들이랑 마시면 장난 아니야. 근데 오늘은 죽어도 집엔 갈 수 있겠다. 이런 좀 뭔가 안정적인 게 있죠. 그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만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뭐라고요? 말했잖아요. 뭐였죠? 안 CEO. 결국엔 돈이네요. 돈. 아 근데 돈 때문에 제가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데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나만큼요. 아 씨발. 얼마예요 누나? 지랄이세요. 누나만큼인데. 아니요. 랜드마크 커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오해입니다. 그 누나 꿈이 뭔데요? 저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어요. 아 이미 뭐 이뤘는데 랜드마크. 아씨. 허씨. 없을만 하지. 난 더 이상 이룰 캐스트가 없다. 내실을 다 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뭔가 가끔 이 코로나 블루라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센치해지는 그런 병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뭔가 가끔 이게 맞나? 뭔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거든. 그쵸. 누나 약간 DNA가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어. 제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 그래? 누나가 문제네 그럼? 일을 벌려가지고 뭐 이거 샴푸 만든다고 하고 수건 만든다고 하고. 와 이 새끼 되게 존나 쓰레기인 게 내가 다 보내줬거든요? 단 한 번도 홍보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는 양띵의 게임 오버. 제가 충격이었던 게 제가 얘한테 슬라임 보내줬었는데 그 얘네 집에 택배가 막 쌓여있거든요? 거기 봤더니 와 사장님 3개월 전에 내가 보내던 택배가 있는 거야. 슬라임이더라고. 슬라임만 보면 PTSD 와요. 뭐요? 사장님이 일 시켰을 때 생각나서. 싫어하지 마세요. 그 그만 만지고 싶었어. 사장님이 또 그냥 슬라임 주길래 일 안 했다. 뭐 얼마나 했다고요? 일 안 했다. 또 일하라 해서 한 번 안 했다. 근데 지금 몇 년 된 싫어한다. 저는 두 번밖에 안 불렀습니다. 후. 지금 술 한 번 이렇게 먹으려면 진짜 한 달 두 달. 생각하고 마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양띵 일주일에 7번 마셨다. 존나 놀았다. 근데 같이 놀았다. 근데 진짜 내가 결혼한 게 너무 신기한 게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선혜이랑 양띵 누나랑 나랑 누나네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누나가 줄라 자전거를 막 이렇게 살 빼야지 하면서 야 나 썸남이랑 지금 연락 왔어 하면서 강석이 형 하면서 와 진짜 만나자고 해 누나가 누나가 이제 연애했는데 와 너무 좋다고 아 예 안 숨겼어요. 이렇게 뭐 썸남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선이 옆에서 리액션 막 잘 받아주고 막 언니 어떡해 그때 봤던 그 영화 나 아직도 기억나. 그때 좋아해줘라는 거였어. 좋아해줘라는 영화였는데 그걸 보면서 얘네 둘은 소파에 앉아있고 나 혼자 쉬어 자전거 타면서 그거 보는데 아 소파 왼쪽에 딱 자전거 사람 살듯이 똑같이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귀게 되자마자 뭐 애들 보여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아 내가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강석이 형한테 더 친구라는 걸 더 얘기 이렇게 막 이런 썰들도 덮어놨어. 맞아. 왜냐면 누나 이렇게 강석이 형 형한테 다 말해. 그래서 아 동민이네 가서 술 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진짜 친한 동생이니까. 근데 동민이는 또 남자애니까. 그래 그 강석이 형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강석이 형 아무 생각 없어. 그래. 응 갔다 와. 응 갔다 와. 안으로 끌었을 수도 있어. 안으로 끌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지만 왜냐면 그때 제가 친한 사람이 다 남자애들이었어. 심지어 애들이 잠깐 인사로 오잖아? 미친놈 다 슈퍼카를 끌고 와. BJ애들이니까 다 개 부자들이야.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주변 남자애들이 신경을 썼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강석이 속마음 궁금하다 그때. 근데 별 생각 없었을 것 같아. 강석이는 지금 성격 보면 그냥 네 제가 딱 이 성격인데. 근데 왜 그 제 연애만 보시고 왜 본인 연애를 안 하시냐고요. 진짜 연애를 안 해요. 허우대 멀쩡하게 멀쩡해가지고 2년 됐나 지금 2년? 어?
2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근데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할 사람 아니면 말 안 한다. 딱히 공개할 생각도 크게 없다. 왜냐면 피해가잖아요. 잘못하면. 모른 척 해줘야죠. 잘못하면 피해가. 기본적인. 왜냐면은 제 사람들도 다 비밀로 해줬잖아요. 강소희 만났죠. 저 옛날에 한번 놀이공원 처음 가봤는데 둘이 엄청 올라왔어요. 거기서 봤다. 뭐 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숨겨졌어요? 따라와서 뒤에 탔어요. 어머. 제 옛날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유. 팬 많았죠. 대포 카메라도 막 붙고 마스크 안 쓰고 다녔을 당시에 쓰고 다녔어. 그때 연예인병 걸렸네. 아니 진짜 많았어요. 근데 알아봐달라고 지랄했네. 근데 그때 졸라 많았어요. 연예인병 걸렸네. 그때 많았어요. 연병 떤다 진짜로. 오늘 귀한 시간이 잠깐 동안 아구쿠랑 양띵크루가 합쳐지는 확률은 없나요? 잠깐 동안 아구쿠랑 양띵크루 합쳐질 확률 없나요? 예 없어요. 아구쿠는 아구쿠루 양띵크루 양띵크루지. 그냥 같이 이렇게 놀면 되지. 여러분들 양띵크루 웹지대 고생하셨습니다. 네 양띵 아구 첫 술 먹방 부럽네요. 오이오야 재밌었습니다. 그래도